해물정의 물이 까지갔습니다. 아, 정말 맛있네. 이게입니다. 해물하면 뭐니 뭐니 해도 싱싱함이 생명? 오후 3시가 되면 매일매일 가게 문턱이 닳도록 해물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아이고, 문어도 살아있구만. 아, 문어 같은 경우는 뭐 한 7, 80마리 정도 오늘 들어왔고, 예. 낙지 같은 경우는 한 40마리 정도. 나머지 조개류 같은 경우는 300kg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리 절로 나는 시원한 국물 책임지는 두거리만 기본이요. 또 다른 스페셜 주인공이 있다는데 바로 상황버섯이란다. 이제 상황버섯이라고 종거리 특유의 이제 잡내라든지 조개에서 나는 이제 비린내라는 걸 좀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300석의 자리가 꽉 차는 저녁이면 빈 화구는 찾을 수 없다. 배고기 들어찬 철판들이 손님 맞이 나서고. 해산물의 양이 많아서 항상 고민해서 어디에 다 담아서 원활하게 드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철판을 만들었습니다. 주인장이 하나하나 살펴 가리는 싱싱한 조개와 철저히 손질한 해산물만이 손님 상에 오를 자격 주어진다. 한 조개류 한 16가지 하고 그 다음에 오징어, 낙지, 문어, 그 다음에 대게, 전복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 21, 22가지 정도 들어갑니다. 두 시간 동안 푹 우리는 깔끔한 육수로 해산물이 입수하는 순간 모든 준비 완료! 어머나! 참말로 푸짐하다! 푸짐이야! 해물정골 나왔습니다.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날아온 돌문어부터 부산에서 날아온 각종 조개와 해산물이 쌀쌀한 겨울 뜨끈한 입맛물로 나왔다! 맛이 어떠십니까? 야, 먹지마 말고요. 바로 일단은 해물이 싱싱하고 그날그날 그날 아침마다 딱 떼가지고 주고 그리고 맛이 없으면 안 옵니다. 부산시까지 안 오니까 그것도 어쩌다 데려온 줄 알면 돈이 2만 5천 원 들어가야 되는데. 네가? 해물정골? 네가? 왜? 짱! 대학가에 위치한 즉석 떡볶이집. 학생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입소문 차차하단다. 줄 많이 쓴다 그래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너무 맛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먹게 오게 됐어요. 우와! 떡볶이 나왔습니다.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웬만한 떡볶이와는 견딜 수 없다는 오늘의 주인공! 본 모양의 오징어 튀김이 통째로 고스란히 떡볶이 위에 앉았다. 오징어 올려져 있는 떡볶이요. 어마어마한 통오징어 크기는 물론 튀김의 생명인 파삭함으로 중무장한 통오징어의 위풍당당한 기세에 손님들은 화들짝! 그 맛은 더 놀랄 노자란다. 아가씨, 한번 놀래주시겠습니까? 튀김 옷만 많고 안에 오징어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튀김 옷보다 오징어가 더 많아요. 알찬 오징어 튀김인 만큼 손질법도 색다르다. 나름 디자인을 위한 가위질이라고 하는디. 칼집을 넣으면은 이제 꽃처럼 예쁘게 이렇게 말리기 때문에 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잠시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후 찬물로 탱탱함을 살려 튀겨주면 쫄깃함과 바삭함이 살아있는 꽃 모양 통오징어 튀김이 완성된다. 튀김만 맛있으면 뭐터리. 떡볶이의 주연 매운 떡도 불맛을 살려준다는데 이때 기막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씀. 플래시 현상이 딱 나타나요. 이렇게 불이 확 지나가는 거죠. 그때 넣는 거예요. 그때. 왜? 방금 뭐가 지나갔나? 기름에 달궈진 팬에 일어나는 저 번쩍임이 바로 신호. 아, 이렇게 해야지 떡볶이와 야채의 불향과 그 고소함이 골고루 스며들거든요. 본식집 떡볶이라 허투루 만들었을까 오해는 건물이다. 직접 뽑은 육수와 특제 양념은 필수란다. 통오징어 튀김 만지면 오징어 떡볶이 완성이요. 아이고, 양도 많은데 맛도 있겠네. 우와. 일단 눈도장 찍었으니 사진으로 남겨야 한단다. 자랑하려고요. 튀김과 떡볶이의 조화로 입맛 잡고 화려한 곁으로 시선 잡은 것이 입소문 얻은 비결이라는데 한 입 넣으면 젓가락이 신나고 즐겁단다. 사모님, 카메라 좀 의식하세요. 일단 떡볶이 여기 향도 불에 구운 것 같은 그런 향도 좀 나고요. 그냥 맛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먹으면 다음에 떡볶이 먹을 때는 또 생각나는 것 같아요. 색다르고 남다른 면발로 손님 머리 턱턱히 하고 있다는 칼국수 식당. 그저 흔한 칼국수 같은데 손님들 절대 그렇지 않단다. 아따 만나기들 드시네요. 부추 해물 칼국수요. 특이한 거는 면 속에 부추를 이렇게 갈아서 넣었다는 게 좀 특이해요. 눈 크게 뜨고 살펴보니 면 속에 진짜 생고추가 들어있다. 나는 동산서 왔어. 아, 나이가 죽을 때 됐는데 뭐는 못 가. 맛있으면 가야지. 점심